이제 우리 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었지만 일회용 마스크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데요. 몇 개나 남으셨나요? 약국에서 공적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사기가 쉽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서 비싸게 주고 사려고 해도 물량이 없거나 구매해도 배송이 안 되는 경우 많죠. 온라인, 오프라인 그 어디에서도 구하기 힘든 마스크 결국 화폐로 등장했습니다. 건강한 달기 낳은 무항생제 달걀 내 아래 마스크 한 장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. 연로하신 할머니께 드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교환을 신청한 건데요. 이외에도 중고 사이트나 맘카페에서는 물건과 마스크를 교환하자는 글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용하지 않은 명품 가방, 남자아이 옷, 장난감 정리함, 영화 쿠폰까지 소형이나 대형 등 원하는 마스크 종류와 개수도 구체적입니다. 마스크 구하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물물 교환까지 등장한 거겠죠. 아이디어는 좋지만 어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마스크 때문에 맘 졸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. 한식하면 빠질 수 없는 코리안 소울푸드 팽이버섯. 버섯이 육류 대체 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외국에서도 한국산 버섯이 인기라는데요. 그런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산 버섯을 먹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. 왜 그랬나 봤더니 바로 한글로 팽이버섯이라고 쓰여있는 이 제품 때문이었어요.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 3년간 3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. 식중독의 원인으로 이 팽이버섯을 지목했는데요. 팽이버섯이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. 이 균에 감염되면 다양한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데요.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유산 가능성이 있어서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. 해당 업체는 제품 전량을 회수하기로 했어요.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홈페이지에 이 균이 냉장고에서도 쉽게 퍼진다면서 행동 요령 등을 올렸고요. 오염된 원인과 다른 제품의 오염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. 천원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팽이버섯인데 미국에 있는 일사이프 구독자 여러분, 냉장고에 이 버섯이 보관돼 있다면 폐기하거나 환불받으세요. 여러분,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죠.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고 싶지만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!